요한복음을 주제로 삼아서 앞으로 몇 편을 이제 준비를 제가 머릿속에 해놨어요.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 설교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평신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거든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신학자들도 다른 3개의 복음서랑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해서 따로 많이 분류를 해요.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세 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그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대비해서 놓고 비교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예전에 제가 많이 읽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좋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읽고 또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더 많이 읽은 부분이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요한복음을 좋아합니다.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은 일단 맨 처음 시작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특이한 구절로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시죠? 여러분 족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족보 다음에 이제 또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로 사건 위주로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또 마가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사야서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제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지 그런 사건을 좀 얘기하고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세 가지는요. 주로 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부터 해가지고 공생애 특히 3년 동안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일을 주로 여러 가지 사건을 위주로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특이하게 21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 사건들이 많지를 않아요. 어떤 장은 아예 사건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장도 몇 개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1장 같은 경우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크고 어떤 장엄한 서곡 같은데요. 추상적인 어떤 선포를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그 태초보다도 더 근원적인 태초라고 하거든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태초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성경 전체에 여러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지만 그중에 아주 더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도 신약도 다 펼쳐져 있는데 요한은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초대교회에 다 퍼지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순교한 사도가 아니고 모든 사도는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자연사한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나이 많아졌을 때 이미 다른 복음서들이 다 초대교회에 퍼져 있었을 때그 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그 복음서보다 좀 차원이 다른 더 깊은 이야기를 내가 남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쓴 복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래서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그가 참 빛으로서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를 알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정도 그 부분은요. 거의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한몇절 빼고는 거의 그 부분은 외울 정도로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문장 한 문장 그 노사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성도로서 다 외워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그 구절들을 활용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아주 깊이 있고 풍성한 그런 기도로 바뀔 수 있어요. 1장은 이제 그 뒷부분은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어떤 그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을 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처음에 시작이 그래요. 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좀 독특하게 다른 각도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빛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빛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쭉 한번 읊어볼게요. 각 장마다 어떤 식으로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거의 각 장마다 사건이 한개 아니면 많아야 두 개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사건에 연루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2장은 가나 혼인잔치. 2장 후반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요, 너무 신기하게 사도행전 13장으로 연결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와 교사들은 누구누구누구라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좀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근데 이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 왕이잖아요. 헤롯 왕. 그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친척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안디옥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에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거의 추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추정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사건을 많이 말하지를 않았는데 너무 특이하게 명칭도 그렇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낫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많지 않은 사건 중에서 굳이 이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생각해 봤을 때그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초대 교회 그 시절에 전 초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아주 선한 믿음의 사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 그러니까 딱 맞죠. 안디옥 교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변화되고 온 초대 교회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고 그분이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충분히 어떤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풀어놓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분 이야기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거기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너무너무 거기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고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여자가 예배를 물어봤거든요. 제자들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4장에 있고요. 5장은 뭐예요, 여러분? 5장은 베데스다 문과.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오병이어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는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증거하시는가?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시거든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들이 6장에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7장은요, 초막절 이야기예요. 유다에는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명절이 초막절인데요. 그 초막절에 하는 큰 행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에 그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읽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초막절과 관련해서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8장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예요. 그 여인 이야기는 앞에 또그 부분도 물론 너무너무 좋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지만 뒷부분에 훨씬 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너무 유명한 그한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실로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소경된 사람,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짜 소경이. 예수를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 또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와요. 10장은요, 9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10장은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씀이 거기 나오고, 11장은 나사로 부활 사건이에요. 나사로 부활 사건. 그것은 어디에도 없는, 정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자를 일으키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진짜로 중요한 사건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요. 12장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도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13장은요, 제가 13장 1절은 또 너무너무 자주 묵상하는 구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예수님 생애 마지막 그 만찬,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가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만찬장의 이야기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또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이런 대화들이요. 주고받는 대화들, 그 예수님의 깊은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14장, 15장, 16장,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마지막 만찬장에서 하신 가르침들이 쭉 나오고요. 18장이 이제, 18장, 19장,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20장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0장에. 그러니까 20장까지는 사실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되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이 있는데요. 그 21장이 이제 흔히들 말해요. 에필로그라고. 우리가 무슨 책을 보면요. 그 책을 다 쓰고 난 뒤에 저자가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가가 책을 다쓴 뒤에 후기예요. 네, 요한복음에 마치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에필로그 같은 느낌으로 21장을 썼는데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장장 나누어가지고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